옛날에 깨진 항아리가 한 개 있었어. 금이 간 항아리. 그리고 온전한 항아리가 하나 있어. 이 항아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항아리 주인이 우물로 길을 물로 길러 갈 때 이제 온전한 항아리는 물을 길러가 오면은 가득 그대로 담겨 있는데 금간 항아리는 오면은 물이 절반쯤 새버리는 거야 오면서. 그러니까 금간 항아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너무 미하는 거야 주인에게. 그래서 하루는 주인님 주인님 왜 온전한 항아리만 물을 길러 오시지 나같이 온전치 못한 이 항아리를 물을 쓸모없는 항아리를 물길로 다니십니까? 너무 미안해서 여쭈어봤어. 그러니까 주인이 항아리야 우리가 지나가는 길가를 한번 봐라. 그 길가에는 꽃들이 쫙 꽃이 이쁘게 피어 있었어. 저 꽃들이 금강 항아리 너의 물을 받아먹고 저렇게 이쁘게 피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응? 어. 그렇게 금강 항아리에게 위로를 하니 금강 항아리가 너무나도 기뻤어.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인간들도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바보도 있단 말이야. 기도도 게을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보여지고 또 그렇게 보여지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저 사람보다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필요 쓸모없는 사람도 없고 잘난이도 없고 못난이도 없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병을 원망하지 말고 그 병을 사랑해 주라. 그러면 그 병을 사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빨리 나사가 있는 거예요. 병을 사랑해 주고 이뻐해 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좋은 기운과 좋은 힘이 나와서 그 병은 힘에 약해지게끔 만들어지게 돼 있고 나는 반대로 엄청나게 기운을 얻어서 빨리 회복되는 거지. 저 기도도 마찬가지야. 시기질투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야? 저 사람은 저리 잘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질투하지 마라. 질투하면 나만 자꾸 내 보이지 않는 누가 말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자꾸만 늦어지고 고립된다는 거. 방송을 보고 찾아온 보살님인데 자 선빵에 내놓으라는 스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참선도 오래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아주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해오던 데가
어느 날, 그대 알겠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무명사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는 위암이 걸렸어요. 큰 며느리는 공황장애자예요. 그래서 잠도 잘 수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종무실에서 그러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했던가 봐. 데리고 온다고 이거 병원도 아니고 해결되는데도 아닌데 데리고 오라니까. 아이고 며느리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라나 가라냐고 막 어림도 없는 게 시어머니 말 듣지도 않는 거고. 응? 그렇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막 울며 불며 한 며느리는 공황장애라고 한 며느리는 위암이라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한번 우리 생각해봐. 앞이 캄캄한 거지. 응?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막 울며 불며 막 부처님 살려주세요. 스님 도와주세요. 근데 불고 다녀. 늘 막 울고 다니다가 또 안 보이다가 막 또 며칠 쉬면 또 보이다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전도제 지내려고 접수를 하게 됐어. 접수하고 나서 이제 뭐 한데 며칠 있으니까 또 작은 며느리가 왔어. 작은 며느리 왔는데 보니까 내가 더 법상에 앉아서 그날 행사를 마치고 보니까 저 작은 며느리 위암이 걸린 며느리가 키가 크다 해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너는 안 되겠네. 저놈 새끼 좀 우째야 되겠노. 그 생각이 드는 거라. 내가 뭐 후사도 아닌데 그거 되겠나 안 되겠나 우째 않노.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라. 그런데 바보야 며느 시어머니는 저렇게 살려고 난리인데 니 뭐하고 자빠지나 니 보이는. 한쪽 구석에 가서 목을 타려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왔으면 부처님께 매달리나 보지, 이제. 이거 형편없네. 하도 마음이, 시어머니의 정성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본인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나와봐! 그랬죠. 아마 당시 있던 사람은 다 기억할 거야. 손바닥 내! 죽비 시험은 탁 때려주고, 내가. 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왜 이렇게 지금 땅이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하고, 혼내주세요. 그날, 혼나고 가더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죽비 때려주면서.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암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들은 건 오늘 처음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어, 이야 며느리는 암이 나섰대. 와이고 세상에. 그리고 직장 생긴데 또. 그게 내가 얼마나 기쁘나. 응? 그 말을 듣고. 물론 내가 뭐 죽비 때렸다고 거기 나섰다고 주장도 아니고 천도제 접수해서 거기 나섰다는 주장은 아니야. 나는 어떻든 간에 마음을 담아서 죽비를 때려준 거 틀림없단 말이야 내가. 응? 그게 불과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이라 이거.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울어 제게 내보고
하루는 법당에서 법회를 마치고 턱 나오는데 계단에 나 쫓아가더만 막 앞을 막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울어.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와 이렇게 감사하노 내가 그냥 그랬어. 아이고 막 우는데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 너무 기쁜 나머지 우는 게 바빠갖고 상세한 설명은 아들이 이제 아마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가 봐. 그 정말 진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밑에는 진급이 쉽지만 올라갈수록 진급하기 어렵잖아. 문이 좁으니까. 그런데 그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거기에 아들이 진급했다고 막 감사합니다. 그거 뭐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진급시켜줬나? 어? 아 부처님께서 해주셨지. 에? 그 내가 진급시킨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뭐 이런 높은 분들이 진급시켜준 거지. 내가 진급시킨 거 아닌데 이 말이야. 때가 잘 맞춰져가지고 무면사 오셔가지고 진급이 되노니까 그저 울며 불며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게 세상이 진짠지 가짠지 내가 어떤 때는 멍청해질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술이 취한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내가 지금 내 정신이 맞는가 하고 어떤 때는 살짝 이 기도하면 꼬집어 볼 때가 있어 내가. 그럼 아파 아픈 거 본 게는 사실은 맞는데 틀림없는 사실인데 자반 채수가 좋다. 내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분들에게. 응?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더 자꾸 감사한 일이 생기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어? 진급하고 작은 마누라는 며느리는 위암이 낫게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또 플러스 아까 말했던 공황장애인 큰 며느리는 응 약으로 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예요. 안 해본 짓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는데 이놈하고 들리는 소리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어? 못 자던 잠도 잘 자게 되고 건강이 돌아오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본 게 경산한 거라. 경산하니까 조금 전에 그 어? 나한테 이제 응.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서 분위기 바뀌어야 된다 해갖고 화남시라더라? 어디로? 어,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옮겼대요. 어, 가정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이사 가고, 그러면 몸이 나섰으니까 며느리도 이제 복직을 하게 되고, 직업을 가져가지고 돈을 벌고, 경사가 따따블로 나오는 거야, 이거. 고인이 이 집에 이제 경사가 그리 나오는데 당신 역시 또 뭐뭐 어 부정맥하고 뭐뭐 심장이 벌렁거리는 무슨 병이 있고 막 이거는 뭐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요새는 막 자기는 100% 나선 거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 내보고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요새는 막 살만하게, 막, 이제, 막, 다 나서는 게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한테 와서, 어, 신바람 나게 하면서 막 울어 제끼는 거야, 막. 막, 어, 신바람 나면 막, 뭐, 울다가 웃다가 이러는데, 아니, 나는 이거 진짜, 아니, 나를 놀리는 거냐, 너가 정말로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나, 아이고. 이 내가 어디라고 부처님 전에 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막 이러면 눈물 닦으면서 웃다가 웃다가 하는 거야. 어이, 내가 기뻐. 참, 이, 내가 이야기, 이러한 그 이야기,
이 법문을 하면서도 그냥 그냥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때로는 나도 안 믿길 때가 있어. 어? 저거 진짜로 하느냐? 가짜로 하는 건가? 어? 믿길 때가 있어.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이제 온다든지 어떨 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웃음이 나오지. 근데 그럼 자기는 마음에서 웃음이 우르르면서 싹 나오면은 그 웃음꽃이 얼굴에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쁜 거라. 뜨개에만 맨날 분칠을 하고 뭘 칠하고 돈 들이갖고 이쁘게 하려고 이거 팔라 샀는데 그거 팔려고 애써 돈 들이지 말고 돈 안 되는 거, 응? 돈 많이 안 드는 거 그냥 부처님께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내가 부처님 공부도 모르고 난 참선이 뭔 거 모르고 경전도 뭔 거 모른다. 그냥 나는 막 절도 하려니까 다리 아파서 안 되겠고, 에? 에. 글을 보려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환희심으로 부처님 소리도 내려면 입 아프면 마음속으로 하면 돼. 엄마 계속 가봐. 그냥 감사합니다. 에? 아주 부처님 그냥 장난으로 하지 말고 막 진심으로 그냥 정말 부처님 누구 보고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감사할 게 있어. 감사하지. 오, 미쳤나 스님이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할 일이 없지. 그냥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지금 숨쉬고 이거 있는 것만 해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싹 부처님의 무아지경에 안 들어가 버린 거야. 별로 힘드는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기도뿐인 건데 오늘 처음 내가 개발했는데 어? 어? 그래서 오늘도 스님이 부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선한 보상으로 환영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기듯이 한다. 자, 오늘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 언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반드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도 아, 네 쓸모 있구나. 그래 너 기도하러 잘 왔구나. 어야 알았다. 그 안 가라. 그렇게 돼야 무엇이 주든지 자시든지 하지. 그런 거 없으면 진정 맞지. 야, 네 뭐하러 왔니?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예, 불자이건 아니든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있다면 누구나 다 같이 함께 한마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